갯벌에 물이 빠지면 어민들은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이분들은 충남 보령시 군원 어촌계의 소문난 오총사입니다. 갯벌에서 일하며 친해진 이웃 사촌들이라죠. 많이 잡아! 우리가 많이 잡고 막는 듯 언니만 조금 잡아! 외침만큼이나 걸음도 당당합니다. 오늘은 공소년이 꼭 붙어있어. 어제 제일 많이 잡았으니까. 가을의 길목. 살 오른 바지락이 천지입니다. 야, 어제만큼 안 나가. 어제 많이 잡았잖아. 뻘밭 최강자는 봉숙 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바지락이 떠요. 끌어 잡는데 여기. 네. 아, 저도 잡으러 많이 오래 다녔잖아요. 진짜 전쟁이에요. 이거 봐, 저렇게 막 좀 잡잖아. 정신없이 잡잖아. 자연이 허락한 작업 시간이 늘 빠듯한 탓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일할 때만은 치열한 생활인들입니다. 정신하지 마, 돈. 돈이 뭐 많이 벌었네. 네.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울렸네. 여기 와서 만나는 우리 오자매들 만나서 놀고 또 이거 안 잡을 때는 외식도 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냥 차 마시고 수다도 떨고 나는 스트레스 풀러 나온다고 보면 좋아. 돈도 벌고 좀 내가 몸도 안 좋았어서 그래서 더욱 여기 나오는 걸 좋아해. 사람도 만나니까. 어디가 안 좋던 게 들어왔는데? 유방암 수술했어요. 한 5년 됐어요 지금. 아, 근데 괜찮아 지금. 지금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나와서 스트레스 풀러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인생의 큰 고비를 넘고서야 신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예화 씨. 어허, 비명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파. 이번엔 커. 커 손가락 쪼개질 것 같아. 빵꾸라서 이거. 여기 사투리로 바까지. 표준은 돌게. 바까지 돌게. 와, 이거는. 여기 됐다. 여기 봐요. 나 많이 잡았잖아. 여기 엄청 잡았어요. 속이 꽉 찬 돌게에 소라까지 이 계절 최고의 찬거리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스입. 우리 반찬. 반찬? 네, 반찬. 많이 잡아서 서울 아들도 보내주고 언니도 주고 친구들도 논아먹고 조개는 팔아서 용돈하고. 잡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냥 헤어질 순 없죠. 살아있는 싱싱한 것부터 손질을 해야 합니다. 살이 꽉 찬 박하지는 갖은 채소와 함께 양념에 무칩니다. 오래 묵히는 게장은 간장에 담그지만 즉석 게장은 빨갛게 무쳐야 제맛이죠. 꽃게는 감칠맛이 좋고요. 이거는 게장을 담으면 딱딱해갖고 이게 특유의 맛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맛이냐? 고소로마다고 할까? 그 자체가. 한번 먹어봐. 어우, 살도 나오네. 하얗게 명절이 알도 이게 짜라도 살 나오죠? 맛있어? 맛나부려. 간 딱 맞아? 딱 맞아? 맛나부려. 이건 왕발을 먹어야 맛있는 거야. 맛있어. 간 딱 맞지? 매콤하고 맛있네. 내가 비볐잖여. 자기 솜씨 알았습니다. 갯벌 일 후에 누리는 호사 중에 호사입니다. 그새 소라도 삶았군요. 살짝 익힌 소라살도 남은 채소 죄다 넣고 빨갛게 무치는데요. 들기름에 식초까지 더해 새콤하고 고소하게 맛을 내면 입맛 돋우는 영양만점 가을 요리가 됩니다. 좀 먹어봐.
이렇게 넣어야 이게 삼합보다 내가 더 맛있는 거야. 잘 먹는다. 맛있지? 자기가 묻히고 자기가 맛있는 거야. 나는 언니 보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선전 제일 중요한 요리가 남았는데요. 와, 언니 밭가지 푸짐하다. 언니 몇 개나 잡았냐? 박가지를 껍데기째 넣고 감칠맛까지 살린 탕 요리가 빠질 수 없죠. 바지락은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니까 바지락도 넣어서 먹어야지. 이 바지락 넣고 간 맞추면은 특별한 양념 특별한 양념 없이 맛있어요. 여기 충청도 토박이들이 게탕에 꼭 넣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바로 호박잎입니다. 이렇게 연한 부분으로 따야 돼, 이렇게. 억센 거는 못 먹으니까 연한 부분. 대부분 쌈만 먹는 줄 아는데 찌개도 너무 이거 건져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는 바깥에 찌개나 물은 이런 찌개 자주 넣어요. 아니, 여기에다 무슨 호박잎도 넣는 거야? 언니는 모르지? 이걸 넣어서 이거 넣어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낯선 조합이지만 호박 향이 게 비린내를 잡아 국물 맛이 좋아진답니다. 네, 우리는 국물로 네. 좋아해갖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꼭 국물. 아, 나이가 드시면 이게 그냥 국물 없이 먹는 거보다 국물 있이 먹는 게 훨씬 나니까. 그래서 그 주로 그런 걸 몸부신하려고 바다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박하지탕이 끓는 동안 보령 오총사가 소일 삼아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지락을 까는 겁니다. 나는 잡는 건 잘 잡는데 까는 건 잘 안 해봐도 이 언니들처럼 못해. 그래도 바지락 살을 잘 모았는데요. 아, 잘 말렸다. 날씨도 좋고. 말린 바지락 살은 감 나가는 귀한 식재료죠. 가을 햇살에 하루 정도 말립니다. 말리면 이게 더 막 달짝지근하다는 거지. 졸이면? 그 졸이면 이제 간장 넣고 고추, 풋고추 넣고 졸이면. 그 뭐 밑반찬으로 진짜 맛있어요. 가을역 이렇게 말려두면 겨우내 여러모로 쓰임이 많았다는데요. 생바지락보다 감칠맛이 몇 배는 더하답니다. 오늘은 말린 바지락 살에 꽈리고추를 넣고 조림을 하려는데요. 국물을 좀 넉넉히 붓고 20분 정도 졸입니다. 보통 조림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건 멸치와 오징어죠. 바지락살은 그에 못지않은 쫄깃함과 감칠맛으로 입맛을 돋운답니다. 그 사이 탕이 잘 끓었네요. 친자매 안 부러운 오총사가 함께 잡고 또 함께 만든 박하지탕. 호박잎을 찌개에다 넣는다는 거네. 맛있지? 그거 봐. 싱거웠다? 아니, 가는 맞고요. 아니, 근데 호박잎 넣어도 진짜 맛 괜찮네. 맛있다니까. 네. 어디 호박잎 때문일까요? 제철 재료에 정밀한 양념을 더했기 때문이겠죠. 오총사의 신나는 인생이 만든 감칠맛입니다. 전라남도 서남단에 펼쳐진 무안갯벌. 이곳은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조류의 영향으로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이 살아있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가을이 완연한 요맘때는 갯벌 어부들의 삽이 바빠지는 계절이죠.
고맙다. 오로지 우와. 숨구멍 하나로 길목을 찾는 속도전입니다. 와, 구멍으로 들어가네. 잡았다. 낙지죠, 낙지. 낙지. 세발낙지, 무한 세발낙지. 오메 오메, 또 잡았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말 그대로 발이 가느다라니까 이제 세발낙지라. 발이 가늘어서. 네, 원래 조금 똥한 낙지 보고. 세발낙지라고 하죠. 무안의 명물인 세발낙지 중에서도 이렇게 손으로 잡는 낙지를 제일 알아준다죠. 배에서 잡는 건 준학이라 그러잖아. 직접 삽으로 파시는 거는 우리도 먹기 쉽지 않아요. 기왕 음식입니다. 무안낙지예요. 세발낙지. 그새 많이 잡았네요. 형님! 형님들 뭐 좀 잡으셨어요? 어? 오메 형님 뭐 많아요? 찰진 펄에서 이분들은 뭘 또 캐는지 궁금한데요. 해롱이에요. 저게 저게 홍두개를 한다고 해요. 저 우쪽 사람들은 홍두개 홍두개를 끝내죠. 시원해요. 예, 그게 와, 형님이 만드는 데도 간단하고요. 참신을 좋더라고요. 오메 형님 나 발이 안 빠져. 어머, 패티브 이건데 형님, 사이로 옷 잡지 말고 다리 잡아. 어머, 진짜 아파. 모였다 하면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 해제면 참새꼴 삼총사. 오늘도 미경 씨 때문에 한참을 웃습니다. 예, 저희 신호해드리세요. 큰 형님, 작은 형님. 일단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저도 막 다가가기가 좋고 저도 뭐든지 있으면 막 갖다 드리고 싶게끔 만들으셔보라, 이 두 분이. 시어머니보다 더 친해지기 어려운 게 신우 올케 사이라는데요. 친자매 부럽지 않은 이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봅니다. 모여서 밥 해 먹는 일도 이들의 중요한 일과라죠. 제철 낙지 뭐 온갖 해산물 넣어서 쪄서 그걸 먹는 건데 좋더라고. 우리 자주 한 번씩 이렇게 형님이 제안을 했지만 너무 맛있어. 형님 그거 찜 낙지 찜 하면은 맞지. 형님은 양파지 준비해 오시고 공수해 오시고 형님은 이제 이런 거 막 사갖고 오시고 저는 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먼저 기름에 굴 소스와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전복이요. 거기에 살짝 찐 전복과 낙지. 제철 해산물을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삼총사 맏이인 성심 씨가 동생들을 불러 모으는 요리랍니다. 나주에서 시집 온 미경 씨는 두 신우의 손맛으로 이곳에 정을 붙였다지요. 미리 속을 판 양파를 그릇 삼아 볶은 해산물로 속을 채우고 양파로 뚜껑까지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쪄내면 완성이죠. 그러니까 자주 보는 편이죠. 그럼 이제 형님이 또 좋은 거 있으면 아이 와서 김치 담아놨다 갖고 가라. 그럼 저는 열심히 가서 먹고 네. 형님 갖다 드리고 난 심부름이죠 중간에서. 그럼 또 맨날 음식 해갖고 챙겨주셔요. 달달한 양파 향이 신압으로 속으로 스미듯 세 사람의 속정처럼 깊은 맛을 내는 해물 양파찜입니다. 이번엔 양파 농사를 짓는 경자 씨가 해가만 대롱부터 삶는데요. 버섯가루예요. 그는 양파가루고요. 양념이라곤 천연 조미료인 이것이 전부. 조개에서 나오는 짠물 덕에 간을 더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지 투합. 낙지탕은 낙지를 위주로 하는데 이 대롱을 넣으면은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낙지하고 대롱하고는 팥떡 궁합이라고 할까요? 진짜 시원해 좋아요.
이제 한 소끔 끓이기만 하면 식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가을 소풀이 음식 낙지 대롱탕이 완성됩니다. 둘째의 특기가 심심한 맛이라면 막내 미경 씨는 매콤한 맛이 장기입니다. 구하는 낙지가 이 실발 낙지가 길고 가늘잖아요. 통째로 그냥 한번 넣었고 해가 했더니 맛있다 해서 또 한 살 넣어봐. 농사일 많이 하는 둘째 형님을 위해 만든 가을철 보양식입니다. 오늘 통닭 한 마리 드셨네. 말이 필요 없는 맛. 오늘 맛있게 드셨으니까 더 기분 좋네. 매콤 달콤한 매운 낙지 잡채입니다. 밑에를 들어보셔. 그런데 이건 뭔가요? 무안에서만 나는 해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안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진짜요. 아니, 맨날 잘라서 사 먹으니까 형님. 하여튼 술 안주로도 하고 이게 맛있어. 이쪽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거예요. 이건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식용 해파리인데요. 여름부터 먹기 시작해 초가을까지 무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계절 음식입니다. 손질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데요. 장기간으로 보관할 때는 끓여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낙고 넣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육질이 더 탱글탱글해진답니다. 해파리는 젤리의 원료로 쓰이는 한천과 비슷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오돌오돌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뭐라 할까?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겨요. 한입 크기로 해파리 손질을 끝내면 이젠 양념 준비. 식초와 설탕으로 새콤달콤 양념을 만듭니다. 여기에 갖은 채소와 해파리를 함께 섞고 마지막으로 얼음을 붓습니다. 해파리에는 워낙 수분이 많아 금세 자작자작하게 물이 생긴답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준 그 맛이네. 하여튼 진짜 언제 낳고 여기서 좀 세월이 변해도 맛은 안 변해. 그게 엄마가 해준 것이 뭐든지 맛있더라고. 옛날 것이 좋아. 두 자매에겐 그리움을 부르는 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엔 미경 씨의 특기인 양파 김치를 담급니다. 먼저 까나리 액젓과 매실청,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인 어간장에 양파를 30분 정도 절입니다. 찹쌀밥 풀에 다진 새우젓과 고춧가루를 넣고 잘게 썬 채소를 버무려 김치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양파 속에 켜켜이 양념을 넣어 익히죠.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양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면 참새골 삼총사는 자연이 허락한 진한 맛으로 서로의 정을 확인합니다.
마침 나갔던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시간. 갯가에 차까지 대고 물을 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됐어. 너무 많아. 무거워.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정체가 궁금한데요. 물이 들어오면서 뻘을 건드려요. 그럼 뻘 속에 있는 양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뿌려주는 거죠. 어디다 뿌려요? 고구마 밭에다 뿌릴 거예요. 고구마한테. 바닷물에 고구마에 네. 뿌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면? 고구마를 죽으면 농사가 폐농되는데 고구마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소량의 바닷물을 민물에 섞어 친환경으로 작물을 키우는 이른바 해수 농법입니다.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잘하시오 천천히. 작물을 땅에 심고 키울 때부터 조금씩 바닷물의 농도를 늘려 물을 주면 그 양분으로 고구마가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오른쪽으로 더 하시라고. 바닷물을 밭에다 뿌린다고 처음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튀기 위해서 별 짓거리를 다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턴가 서서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배워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좋죠. 올 한 해 기후가 나빠 가슴 졸이며 가을 수확철을 맞았답니다. 어메, 밑은 좀 들었는가? 엄나기 좋다. 고구마, 여 봐라, 여 이렇게 생겼으니. 아이고. 진짜 감사다. 얼마나 고생하고 큰 고구마인가 모르겠다. 올 한 해 농부들 시름이 깊었죠. 네가 복 있는 놈이다. 여기다가 손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이다. 자식 농사도 농사다이. 땅을 갈아엎는 이 계절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고구마에 대한 고마운 감사 표현. 잘 자라줘서. 그리고 흙을 밟는 감촉이 너무 좋아요. 얘 아빠는 나한테 이런다고 뭐라 하는데 나는 이발로 이렇게 밟는 흙의 감촉이 너무 좋아. 예.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저기 무안쪽으로 오시면 이 황토 땅을 보고 환장해버려요. 예, 말마따나 진짜 환장을 해버려요. 이런 땅에서 농사 한번 지어보면 서운이 없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정말 좋죠. 아유 준현아, 이거 고구마 좀 봐라. 고생했다. 이렇게 큰일하고. 좋은 황토와 바닷물 덕에 냉해와 장마, 태풍까지 이겨냈습니다. 얘들아, 왔다. 뭐냐? 집 잘 보고 있었냐? 네. 고구마 예쁘냐? 고구마. 고구마 너무 예뻐요. 우리 며느리요. 예쁘죠? 누가 보면은 둘이 닮았다기요, 며느리랑. 어. 한번 봐봐요. 까맣고 하얀 거 차이만 있지. 며느리가 오면서 아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며느리 들어오면서 계속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땅도 사고 올해같이 힘든 해 고구마 수확도 이렇게 잘 나오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은 복을 가져다 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해 며느리가 생기면서 음식 만드는 일이 더 즐거워졌다는 김현희 씨. 호박고구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고구마. 이건 자색고구마. 고구마를 키우는 농가라서일까요? 어디나 고구마를 넣는다는데요.
됐다. 맛있게 잘 됐다. 봐라. 돼지갈비에 넣은 고구마는 자연의 단맛을 더합니다. 고구마 줄기로 담은 김치를 한번 올려서 먹어보자. 그 맛도 별미야. 설탕 대신 고구마, 묵은지 대신 고구마 줄기 김치로 갈비찜을 끓이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설탕 대신에 고구마를 으깨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단맛이 날 거야. 바닥에 으깬 고구마를 깔고 그 위에 매콤달콤 갈비찜을 올리면 밥 없이도 한 끼가 거뜬한 고구마 엄마의 갈비찜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해놓은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번 맛을 한번 또 봐보자. 이건 찐 자색 고구마를 으깬 다음 엿기름과 누룩을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 이듬해 이제 봄에 일을 할 때 밭에 나갈 때 막 갈증이 나오고 또 밥 먹을 시간은 좀 남았는데 배가 고프고 할 때 이거 갖다가 이렇게 걸러서 갖다 주면은 허기도 면하고 갈증도 가시고. 네가 진하게 먹고 싶으면은 물을 조금만 붓고 좀 묽게 먹고 싶으면은 물을 더 많이 붓고. 달달한 냄새가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차에 한 번 걸러주면 짠! 이걸로 색깔 고운 자색 고구마 단술 완성됩니다. 숨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술 못 먹는 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네. 약간 시큼한 고구마 우유 맛? 고구마 라떼 같은 거. 라떼보다는 조금 덜 달고. 네, 맞아요. 뙤약볕 단일하는 농부의 고단함을 풀어줄 보랏빛 한 모금입니다. 순한 하늘과 너른 바다, 황금 갈대가 있는 곳. 순천만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가득 품은 생태계의 보고죠. 물때에 맞춰 하루 두 번 바다는 속살을 드러냅니다. 21.6제곱킬로미터의 너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기지개를 펴고 나옵니다. 약육강식이라고는 하지만 먹이 사슬은 순환일 뿐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먹이 사슬로 보면 사냥꾼에 속하는 인간도 긴 낚싯대를 들고 갯벌의 한자리를 차지합니다. 순천만의 명물 비단 짱뚱어를 잡기 위해서죠. 짱뚱어는 펄 속 무기질만 먹기 때문에 펄질이 좋은 순천만의 비단 짱뚱어를 최고로 친답니다. 하지만 펄만 먹으니 미끼도 없고 경계심이 많아 가까이서 잡기가 어렵답니다. 낚싯대만 1m, 줄까지 포함하면 대략 20m 밖에서 낚시를 하는 이유죠. 두 마리 갔네, 두 마리. 두 마리. 홀치기, 짱뚱 홀치기. 입감도 없이 홀치기. 이거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죠. 경력이 없으면 안 되죠. 경력이 없으면. 바늘을 정확히 던져 짱뚱어 몸에 낚싯바늘을 끼운 뒤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예전에는 살이 많은 남방 짱뚱어를 참 짱뚱어라며 더 선호했지만 지금은 비단 짱뚱어가 더 인기랍니다. 짱뚱어는 주로 탕으로 먹는데 비단 짱뚱어는 남방 짱뚱어보다 애가 더 커서 구수한 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저 짱뚱이 할 때 이어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아니면 안 맞네. 옛날에는 양을 늘리기 위해 짱뚱어는 삶아 갈아 넣고 나물을 많이 넣어 탕을 끓였죠.
쓸가리, 쓸가리 넣고, 감자때도 넣고, 머브때도 넣고, 그래갖고 호박 넣고, 그리고. 요즘은 짱뚱어를 통째로 넣는 전골로도 많이 먹는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즐기는 짱뚱어탕이지만 방아잎이나 산초 같은 향신채를 넣어 풍미를 더해줘도 좋답니다. 이 갯벌에서 어머니는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의 인생은 순천 바닷가 총각을 만나면서 확 바뀌었죠. 친정은 바닷가가 없어갖고 지도로 말하면 육지 섬이라고 시집 와갖고 바닷가 생전 처음 봤어. 처음 강만 보고 살다가. 그물에 걸린 건 갯벌의 청소부 7개입니다. 작업장은 바다 쪽으로 한참을 나가 갯벌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40km에 달하는 순천만의 해안선. 어디서나 똑같은 녀석들이 살고 똑같은 녀석들이 잡힐 것 같지만 마을마다 잡히는 종류가 많이 다르답니다. 특히 더차 마을은 7개로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빠져. 이것도 빠져, 거지 빠져. 거기까지 빠지 뿌렸지, 지금 빠지. 신경통과 관절염을 불러오는 고된 노동이지만 어머니에게는 고마운 갯벌입니다. 이 바다가 우리 어민으로 해서는 금고, 금고. 이렇게 옷 입고. 가구 하나 들고 뻘떼 타고 나가면 돈이 오잖아요. 걔 잡아갖고 와서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누가 돈 줍니까? 그럼 저 딴 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밥 메고 뭐 일하고 그래봐 돈 얼마 못 벌어도 우리는 이렇게 차려입고 우리 옷이 얼마나 패션이 좋습니까? 여기나 입어보는 패션이잖아요. 딴 데서는 못 입어보는 패션이잖아요. 순천만의 풍요로운 갯벌은 거기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줍니다. 잡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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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많이 치니까 많이 나오죠. 너 요것도 또 들때 들고 많이 잡혔든 잡히고 안 잡혔든 안 잡혀지. 몸통 길이는 2.5cm, 다리까지 포함해도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인 7개는 작지만 맛을 내는 노란 난소며 내장까지 실하게 제대로 살이 차 있습니다. 7개는 통째로 튀겨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데요. 이렇게 조리하면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답니다. 키토산이 가득 들어있는 껍질은 튀겨놓으면 씹기 좋은 정도로 바삭바삭해지죠. 난소와 내장이 가진 고소한 맛은 와사삭 소리와 함께 폭죽처럼 터져 나온답니다. 이번에는 매콤한 맛이 일품인 7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칼칼한 맛을 더해주는 고추는 물론 마늘과 고춧가루까지 듬뿍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7개 볶음이 매워 보이죠? 사나이 울리는 맛이랍니다. 7개를 게장을 담아서 줬는데 생전 안 본 거잖아, 저게. 좀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맛있어서 밥 먹으면서 이거는 까서 먹었더만 입춘장이 다 까졌어.
매운 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 식힌 간장으로는 칠게장을 담급니다. 매콤하면서도 칠게 볶음과는 다른 짭조름한 맛이 별미랍니다. 밥 한 그릇 정도는 개눈 감추듯 사라지겠죠. 매운 맛이 가시고 나면 깊은 맛이 느껴지고 심심한 듯하면서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갯벌이 내준 한상입니다. 가을이 오면 바닷가 사람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흥이 나는 계절.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가 맛을 나누는 곳. 이 가을 풍성한 갯벌의 유혹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 너머 저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동백나무에 빨간 꽃이 얼굴을 내밀고 연분홍 매화꽃 화사하게 피어나면 바다의 조개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르죠. 이곳은 허리 기름져 조개알이 굵고 맛 좋기로 유명한 진해만입니다. 진해만에서도 가조도의 신전마을은 예로부터 조개밭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조개 나왔다 봐라. 자, 치라 봐라. 그 무슨 조개예요? 개조개. 개조개예요, 그게? 아. 크네요, 그건. 된장도 끼리 묵고 잡채도 해 묵고 막 볶아도 묵고 막. 안에 아무것도 해도 맛있어. 이 지역 제사상에 꼭 오른다는 개조개입니다. 바지락과 비교해보니 크기가 무척 크죠.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건 바지락인데요. 옛날에는 한 곳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바구니 채웠을 정도였답니다. 옛날부터 요 바지락이 많이 짓대. 요 바지락이 제일 애급이라. 요 거제도 치고는. 이거 반지대가 제일 좋아. 조개 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마을 살림도 늘려 회관도 지었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파신 거예요? 몰라. 심을 마마 전문 심 다 내놨다. 참말이다. 팔랐고. 힘드세요 그렇게? 어. 힘들지 그럼 뭐. 내 보다시피 앉아서 못 먹어. 내가 뭐 어피스 뭐지. 봄바람 살랑 불어올 때 잔뜩 살이 오른다는 조개. 그 진한 국물 맛이 기대됩니다. 와글와글 바지락 씻는 소리 참 요란합니다. 이곳 신전마을은 봄만 되면 조개 씻는 소리로 시끌시끌하답니다. 시끄러봐 이 온 마을이 이런데 생겼어요. 온 집안이 다 시끄러봐 이게 시끄러워. 아, 그 소리 때문에요? 바지락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봄 바지락이 가장 알차고 맛이 좋습니다.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나도 몰래 바지락살을 빼내는 건 고된 작업입니다. 노동요가 빠질 수 없겠죠. 또 마을 가니 예쁜이도 봉수리도 담보집을 쌌다네. 지난해 마당 텃밭에 심어놓은 시금치가 추운 겨울을 용케 견디고 파릇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가 뜻이요. 이 섬치고도 요 배치 발라가 참 뜻이 됩니다. 겨울에 다른 데는 마늘 같은 거 심어놓으면 이런 거 심어놓으면 얼어 죽는데 이불하게는 안 얼어 죽어요. 안 얼어 죽어서 이리 살아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또다 나요. 바지락 초무침을 만드는데요. 바지락은 익히지 않고 생것으로 무칩니다. 시금치 역시 데치지 않고 생것을 쭉쭉 찢어 넣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아니고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바지락회 초무침이죠. 옛날에 우리 바지락 파고 오면 막 달고 오면 이 남자들이 막 연합씩 모여가 우리가 한 자리 가서 까갖고 이래 생거를 이래가고 그래 술안 술안 줘줘 그래가 이 생거를 이래가 술 사가서 이래 먹고 술안 줘 그래가 그래 우리는 얻어먹도 못한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자들 다 주고 남 갓 지은 포슬포슬한 밥 위에 올려 쓱쓱 비벼 먹는 맛이 그만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국을 꼽자면 도다리 쑥국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지락 쑥국이랍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국물을 만드는데요. 쌀뜨물이 없을 때는 찹쌀가루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봄향기 가득 품은 쑥을 한 움큼 넣어주면 봄밥상의 주인공 바지락 쑥국이 됩니다. 도다리 쑥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조개로 이래야 쑥국끼리 뭐 도다리 쑥국은 도다리는 또 빼도 있지. 이거는 뭐 빼도 안 씹히지. 먹기도 좋고 맛도 엄청 나요. 그 도다리 쑥국보다. 따봉 보자 아 맛 좋다 한장 하겠다 맛 좋다 뽀얗게 우러난 바지락 쑥국 산뜻한 봄 내음이 느껴집니다 진해만의 개조개는 남해안의 명물로 불릴 만큼 특유의 향과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됐던 고마운 조개죠. 참 내집 가서 뽑아먹을까. 뭐 뭐라고 뭐라고 이제 해 말라가. 개조개가 지천이던 시절에는 캐온 개조개가 워낙 많아 말려서 저장해 두고두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놓으면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이렇게 줄줄줄 말려서 말린 거는 그것도 오고 추진 거는 겁니다 어, 이 잘 말라라 한 4, 5일 햇빛 아래 두면 쫀득쫀득하게 마르는데 말린 것은 쪄서 먹습니다 말린 개조개를 항아리에 넣어두고 별다른 찬거리 없을 때 하나씩 꺼내 쪄 먹었죠.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간간하니 별미였습니다. 말린 개조개는 양념을 발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깨소금 정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구워주면 형제들이 빙 둘러앉아 개눈 감추듯 집어먹던 추억의 음식이죠.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그 고소한 조개 맛,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남해안 지방의 오랜 전통 음식 중에 유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조개 살을 다져 각종 채소와 함께 된장에 버무린 다음 조개 껍데기에 담아 쪄낸 음식인데요.
명절이나 제사, 손님상에 올리던 정성이 깃든 귀한 음식이죠. 명절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듯이 이곳에서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유곽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다진 조갯살에 된장만 넣고 버무려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볶아서 쌈장으로 먹기도 합니다. 밥맛 없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답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먹을거리들이 새로운 계절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대로 남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들의 손맛이겠죠. 귀한 조개들이 많이 자라는 진해만. 이 시기 진해만을 채우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피조개입니다. 피조개는 긴 줄 끝에 갈고리를 연결해 바닥을 긁어가며 캐올립니다. 피조개를 내가 와서 땅을 끄어가지고 그래 피조개 지금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피조개는 대부분 남해안에서 양식으로 키우는데요. 그중 진해만에서 나온 피조개는 그 맛이 풍부해 인기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산 밑에는 양식 안 하고 자연산 옷도 가지고 농사 되고 이랬죠. 어민들 소득 사업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 양식 사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진해만 이럴 때 거의 양식을 많이 합니다. 피조개를 채취한 어선이 선별뗏목에 정박하면 바로 이곳에서 피조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조개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조개 껍데기를 열면 붉은색의 물이 나와 붙은 이름이라는데요. 얼핏 보면 꼬막과 비슷해 보입니다. 불교 꼬막 같은 거는 경우에는 이만지 크고 나면 안 커요. 그런데 이거는 이 내 주먹만치 클 수 있어요. 크기가.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피조개는 꼬막과 같은 꼬막류에 속하는데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껍데기에 있는 골의 수로 구분하는데 보통 꼬막은 약 17줄이고 피조개는 42줄 안팎이죠. 피조개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내장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로 먹어야 한답니다. 그냥 피조개는 그냥 이리 까가지고 그냥 탁 이리 깨가지고 이리 알맹이채로 이리 먹는 게 불순물 약간 시끄럽고 이리 먹는 게 최고 낫습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꼬막과 달리 피조개가 생소한 이유는 과거 생산량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이건 다 수출이 다 되고요. 이 부분은 이거만 우리 시장에 가면 먹고 싶으면 이거만 사 먹었어요. 날개만요? 예, 날개만. 알맹이는 다 수출됐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피조개 다룰 때는 애기 다루듯이 다루라 이러거든요. 저 일하는 분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귀한 거였지요. 피조개를 캐는 이곳 바닷가 사람들이 아니면 외지 사람들은 구경조차 어려웠던 조개가 바로 피조개였죠. 한때 일본에서 최고의 초밥 재료로 꼽혔던 것이 바로 진해만산 피조개였답니다. 명성이 자자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값을 더 후하게 쳐줘서 수입도 좋았죠. 진해만 어민들에게 피조개만한 효자가 없었답니다.
상품이 안 되는 피조개를 가져왔습니다. 말이 좁아서. 그런데 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좋은 거는 비싸니까 판다고요. 돈 살라고. 우리는 진짜 이거를 생산을 해둬야 좋은 거는 잘 못 먹습니다. 팔라고 항상 무엇이든지 이게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먹고요. 좋은 거는 돈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신 거죠? 예, 잘 먹고 잘 삽니다. 껍데기는 좀 깨졌어도 맛이 다르진 않습니다. 피조개는 수염이 있습니다. 예? 수염이 있습니다, 피조개가. 여기 없으면 싱싱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이게 달리야. 달려있어야 싱싱한 겁니다. 여러 번 씻어내도 하루를 꼬박 해감해야 진흙을 다 토해낸답니다. 날 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기도 하는데요. 피조개가 입을 탁 열 때가 알맞게 익었을 때입니다. 그 이상 익히면 조개 육질의 수분이 빠져나가 질겨지고 크기도 줄어들죠. 살짝 볶아도 맛이 좋다는데요. 다른 양념 없이 고추와 살짝 볶아 기름장에 찍어 먹습니다. 너무 많이 섞어도 맛이 없고요. 살짝만 섞어 갖고 먹으면 됩니다. 이건 누가 좋아했었어요? 이거야. 제가 좋아하지요. 이댁 안주인이 즐겨 먹는다는 피조개 볶음입니다. 황토밭에 내려앉은 봄이 갯벌까지 엉덩이를 들이민 모양입니다. 갯벌의 70%가 황토로 덮여 있다는 전남 무안 땅. 여기 펄은 좀 다르답니다. 게르마늄 함량이 많아 황토 갯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죠. 이 갯벌에서 무안 사람들은 낙지를 잡았습니다. 낙지가 30원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해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쯤 와가지고 들어간 구멍을 파야지. 무안펄 같은 경우는 이제 흥토 같은 것이 많이 섞어져가지고 맛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머리랑 흥토 같은 것이. 흔히 꾼들은 이 숨구멍을 브러시라고 부른답니다. 낙지는 이 구멍을 여러 개 연결해 놓는데요. 구멍을 잘못 파면 숨어버리기가 일쑤. 가래 낚시는 정말 고수가 아니면 흉내도 못 내는 기술이죠. 지금은 추우니까 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낚기가 작아. 낙지를 잡아도 잠깐 한눈을 팔면 이렇게 금세 다시 숨어버리죠. 물때 따라 사는 것이 갯가 사람들의 운명. 물이 들어오면 더 파내려야 팔 수도 없으니 갯사람들 사전에 게으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들고 나는 물때 맞춰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도 들었습니다. 무안 사람들은 갯벌을 기다리며 바다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거 작년 가을에 모종 사다가 심었던 거지? 네, 이렇게 심겨갖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
텃밭 농사도 실합니다. 언니, 뭐 한다, 넣어주세요. 네. 펄색을 닮아 잿빛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갯벌에서 자라서 다리가 가는 것이 무한 낙지의 특징. 살짝 익히면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랍니다. 다리는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 그만 자르라고 다리는. 네. 너무 많이 익으면 맛벌어지니까. 언니 썰어 주세요. 시큼해서 겨우내 이른 입맛 돌리는 초무침은 막걸리 식초로 부쳐야 제맛이라죠. 그런데 이분들은 네. 다른 식초를 쓴답니다. 매실도 좀, 예, 네. 매실도 조금 치고. 감 식초예요, 집에서 담근 거. 저도 감 식초 담는 걸 몰랐는데 사서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담아서 주더라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담근 게 확실히 맛있어요. 네. 식초 덕에 낙지가 더 부드러워진다는데요. 이웃끼리 합심해 만든 낙지 초무침. 맛이 잘 들었을까요? 됐어요. 식초 더 쳐. 이따 칠라고 한날 안 쉬어. 대충 했어. 새콤한 맛이 가득 담긴 낙지 초무침입니다. 오, 잘한다. 멋있다, 잘한다. 이번엔 남편이 직접 나섰습니다. 잘 썰어. 뭐, 떡국 끓이면 맛있겠다, 이거. 연기보다는 더 곱게 잘 썰리구나. 떡국도 끓여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최지 삼촌 요리하고 있어. 어이구 멋지네. 멋진 진자로 빼요. 맛있게 해보소. 일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아내 잘 내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 잘 찍어야지. 얼른 해보시오. 맛있는 거 나도 한번 배우게. 지금 소고기 탕탕이 할 거예요. 아, 탕탕이 그거 맞죠. 채. 네? 탕탕이는 탕탕 다지는 바로 이 소리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침이 꼴깍 넘어가는 탕탕이 맛의 비결은 이 소고기 육회입니다. 뭐 넣을까요? 이거부터 넣고 당근, 파. 무안에서는 낙지를 익히는 조리법이 거의 없답니다. 익혀 먹는 건 이 귀한 펄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도 한번 줘봐. 네. 어이. 짜요.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육지에서 기운 센 소와 바다 펄에서 기운 센 낙지와의 만남. 그 환상적인 궁합을 다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언니 이거 대추 넣을까요? 대추는 끓여야 되니까 우러나야 되니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낙지와 소의 재회. 바로 갈락탕입니다. 이건 신안에서 나온 천일염. 네.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너. 너도 돼? 끓었어. 팔다 끓고 있잖아. 지금. 저 안에서 한번 끊어볼까? 태생이 다른 둘이 만나 아귀를 맞춰 사는 게 부부. 갈락탕은 부부를 닮았습니다. 고기의 쫄깃함과 낙지의 여리여리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맛입니다. 남정네들이 가래를 들고 갯벌을 찾는다면 아낙들은 이맘때 조새를 들고 갯벌을 찾습니다. 여보.
좀 못 건냐. 근데 늦어 왔으면 앞으로 우도 놀랍지. 내가 좀 비춰줄게. 씨 뿌려야 거두는 것이 땅 농사라면 바다 농사는 자연의 순리대로 기다렸다가 부지런히 몸만 움직여주면 되는 남는 장사랍니다. 야, 여름에는 또 반지락이 나오거든. 그러면 반지락을 파. 그래갖고 이제 돈을 까서 젖도 담고 먹기도 하고 나라도 먹고 봄에 한 3월쯤? 낙귤장을 배가 겁나 나오죠. 배 봐봐. 배가 겁나 그렇게. 근데 나는 혼자 살겠다 하면 배는 낙귀는 못 잡지. 이 사람들은 다 있은 게 낙귀 잡고. 그러니까 내가 비춰줄 것이야. 낙귀는 못 잡은 게. 데려오도 못 오고 어쩌도 못 오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에도 고개 한 번 못 들고 펄만 보고 살았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조세를 들고 갯벌을 찾았죠. 비가 온게 노성 백낙이 친게 번개가 친서 함께 무상께 이거 나가다가 이놈 열어놓고 이거 나가다가 저지 배 탓줄에 걸려갖고 딱 들어 엎어버렸단께 바다에다가 그러고 비운 걸로 갔단께. 그래도 넘어진 자기 탓이려니 원망 한 번 안 했답니다. 이 너른 개살림이 어찌 사람만의 것일까요? 욕심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물때 따라 자연이 허락한 대로만 거뒀습니다. 아유, 큰 놈이네. 아유, 물 들어온다. 얼른 가자. 그래도 큰일 난다. 꼬랑 짚어갖고 못 가야. 얼른 가자. 갑시다. 얼른 가자. 갑시다. 엄마야. 예, 갑시다. 물이 나면 다시 들기 마련. 딱 그만큼만 기다리며 지켜낸 것이 이 황토 갯벌입니다. 황토 갯벌 굴은 자라도 실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굴 대신 꿀이라 부른다죠. 굴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은 수십 가지. 그래도 굴에게 고마운 건 한 가지입니다. 대학석가라고 하지, 대학석가. 무슨 말이에요, 형님? 이놈을 까서 풀어내가지고 대학을 갖겠다는 게 대학석가란 게. 그래. 보릿고개엔 짱뚱어로 허기를 달랬고 농개 줍고 낙지 잡아 생계를 이었죠. 갯벌이 있어 다행인 세월이었습니다. 단짠해. 깨소금도 좀 더 넣고 좀 듬뿍듬뿍 넣어. 그렇지. 물조가 친구. 완전해. 물 나와. 물 나와라. 배라 나와야. 그래. 똑같이 조가 썰어 넣으면 쓰겠다. 말큰하게. 안 매웠다. 고춧가루 매운데. 맛있죠? 설탕 조금 더 넣어야겠다. 아, 맛있다. 그만. 아이고, 진짜. 굴무침 하나에 사공이 많습니다. 이 굴 하나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밖에요. 맛이 달고 진한 굴로는 밥을 지어도 좋답니다. 물 조금 더 넣어서 한 벌 끼대 갖고 굴 넣고 콩놈을 넣고 그래 갖고 지금 그러니까. 푹 올리면 그 밥이 다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배야 너무 섰다니 다 하지 마라. 섰다니는 안 단지. 불 조절이 관건입니다. 센 불에 밥을 한김 나게 짓고 콩나물과 굴을 올려 뜸을 들이지요. 그래야 굴향이 그윽하답니다. 그 사이 굴밥 뜸이 제대로 든 모양입니다. 평생 기다리는 일이라면 이력이 난 갯사람들이 만들어낸 맛이죠. 아이고, 나도 해먹었을까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애들한테 요리를 배워요. 갖다 내가 먹어봐야지. 갖다 죽어도 모르겠나, 몰라네. 맛있는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똑소리 나네. 진짜 맛있거든.
감자 감태 넣어라. 예. 달큰한 굴맛과 쌉싸래한 감태의 갯내음은 무안 사람들이 고향을 떠올리는 맛이랍니다. 시원해. 근데 술 한잔 잡순 사람들 시원해. 맛있겠다. 무안의 자식들은 엄마가 딴 감태랑 굴맛을 잊지 못해 설 명절을 기다린다네요. 맛있겠다. 밥 한 공기 나눌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다시 든든히 속을 채웠죠. 배가 있으면 먹고 자겠네. 많이 먹어. 바다에 가서 힘을 나. 국가를 가려면. 바다 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들 드세요? 어, 즐겁게 가야 돼. 돈 벌러 간다. 그래.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간다 그러지. 여기다 손 안 버리고 아직은 선발 건강한 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직은 손 안 벌래. 저거들은 버텨준다 근데 나 아직은 벌어먹는다. 낳고 더 있다가 버텨라 그래 나들. 기다릴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세월이죠. 무안의 안악들은 그렇게 오늘을 잡는 대신 내일을 기다리며 산답니다. 물이 차오르면 무안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딱 이 시기 헐락지만큼이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 물고기 때문입니다. 우수에서 경칩 사이 제대로 살이 차올라 힘께나 쓴다는 숭어입니다. 여기 눈이 까맣잖아요. 이게 버리숭어고요. 이게 눈 노란 거, 이게 참숭어예요. 알았죠? 숭어는 지금 제철이라 숭어가 제일 맛있고요. 참숭어와 보리숭어는 나오는 때도 맛이 드는 때도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참숭어 잡히시고요. 보리 필 때 그때는 이제 보리숭어 잡히신다고 보는데. 무안 사람들에게 참숭어는 봄을 맞이하는 보양식입니다. 야, 숭어 잡았네. 야, 뭐. 이거 큰 놈. 야. 우와, 이거 봐요. 진짜로. 어디서 이렇게 이런 놈이 닫았대요? 내키만 하네. 여름에는 살이 묽고, 지금은 살이 단단해. 얘들. 요식이 잡힌 숭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녀석이 앉은 자리는 진흙도 달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선 숭어, 여선 뎅가리. 숭어 탑들어. 찬동어, 또 요만 짝꿍놈이 또 요만 놈이 또 찬동어 요만 짝꿍놈이 있어. 그리고 또 이거 멋지고 또 이렇고. 그러니까 다섯 가지예요. 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무안 사람들은 7년은 자라야 숭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데요. 그렇게 기다린 숭어회 맛은 달고 차집니다. 슬개 빼고는 내장까지 다 먹는다는데요. 특히 위는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손질해가지고 기름장에다가. 기름 조금. 아, 생으로 먹어요? 네, 생으로요. 오야. 무안에서 겨울 숭어는 차례상에도 꼭 오르는 귀한 음식입니다. 달달하겠어. 숭어는 무지개 색깔 나야 맛이 있는 거예요. 원래 무지개 색깔 나요. 원래. 무지개 빛이 나는 이맘때 숭어는 버리는 게 없죠. 뚜껑 열어요. 회를 뜨고 난 껍질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잠깐 넣었다 잠깐 빼야 되는데.
샤브샤브촌. 샤브샤브촌. 아. 껍질도 숙회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답니다. 돌돌 말아 곱게 썰어 놓으면 껍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고운 자태가 나옵니다. 입안 가득 찰진 식감이 그만인 숭어회. 여기엔 묵은지가 제격입니다. 단맛이 제대로 든 겨울 물을 넣고 매운탕으로도 끓여 먹습니다. 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언제 담그신 거예요? 작년 12월 달. 올해 장은 담그셨어요? 아직 안 담았어요. 아. 언제 담그실 거예요? 오늘 담을 거예요. 아, 오늘 장 담그실 거예요? 매운탕은 기름이 꽉 차오른 숭어 대가리를 먼저 넣고 진득하게 불을 떼주는데요.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면 큼직하게 썰어놓은 숭어의 몸통 살을 넣어줍니다. 양념은 내가 어떻게 해놨지? 삶아줘. 깻잎 넣어줘. 넣어도 넣고.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 댁은 아내보다 남편분의 요리 솜씨가 더 좋답니다. 무뚝뚝해도 바닷일에서 돌아온 아내를 위해 부엌 출입도 마다 않는 바로 이 남자. 하지만 영순이는 따로 있답니다. 엄마 뭐냐고? 그래. 누구 어머니? 따님이세요? 네, 딸이에요. 국물 너무 안 들어오냐? 처음에는 몰랐죠, 나도. 입덧도 안 했으니까. 이제 했으면 입덧도 입덧도 아따 안 했어. 얘 입인지도 몰랐죠. 거의 날딸 돼가지고 이렇게 배불러서 알게 됐지. 아. 쫓겨날 뻔했다. 밥 많이 먹었어. 밥 많이 먹어서 부른 줄 알았어. 지금은 이뻐 죽지. 딸밖에 모르지. 응? 내 딸밖에. 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 야. 뭐 만드는데? 매운탕, 숭어. 예고도 없이 찾아와 뒤늦게 알아챈 아이가 이제는 삶의 행복이 됐습니다. 매운맛이 가시고 나면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이 숭어 매운탕처럼 말이죠. 봄이 오면 바닷가 사람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흥이 나는 계절.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가 맛을 나누니 이 봄 또다시 풍성한 갯벌의 유혹에 빠집니다.